탐방 시즌 2 이지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 멋진 풍경 앞에 서 있으니까 더 기분이 좋은데요. 뒤를 보시면 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이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저는 오늘 강원도 영월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월에는 한반도 지형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오랫동안 우리 밥상에 오르면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소울푸드 장류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심에 바로 영월 농협이 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특색을 더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또 전통 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강원도 영월 농협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영월 고추장! 이곳은 강원도 영월 가공사업소의 전통 장류 체험학교인데요. 오늘은 인근에 위치한 영월 마차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전통 장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본격 체험에 앞서 이론 수업도 빠질 수 없겠죠.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퀴즈로 수업의 흥미를 더해보는데요. 여기저기서 창의력 넘치는 대답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답의 주인공은 6학년 오빠가 차지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간단한 이론 교육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장을 만들어 보는 시간. 마스크에 장갑까지 끼고 아이들이 세심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장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된장 만들기 체험 해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여태 동안 먹기만 했던 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앞으로 편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잘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된장 만들기 체험을 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난 메주로 만든 된장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우리 영어는 이런 거 만드는 거 지다 하고서는 그 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된장에 이어 고추장도 만들어 보는데요. 그런데 영월 농협은 어떤 계기로 전통 장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걸까요? 저희 고추장이 세계 9개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된장도 많은 호응을 받아서 영월 하면 고추장 된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마을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불러서 전통장 만들기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고추장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조차도 역시 영월은 장류가 대단해 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줌으로 해서 좋은 장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영월 농협. 그런데 이 영월 농협의 고추장,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한 번쯤 맛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튜브형으로 예쁘게 포장된 고추장이 전 세계 각국의 기내식용 고추장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영월 고추장은 프랑스 항공, 영국 항공, 터키 항공 등 국내외 10여 개의 항공사에 납품되고 있는데요.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영월의 장이 이토록 사랑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동강의 물줄기와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자란 속이 꽉 찬 고추. 그리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콩. 오직 칠상의 재료만 엄선해서 정성 들여 만든 게 바로 영월의 장류입니다. 그 빛깔만 봐도 벌써 입안에 군침이 도는 것 같죠? 최고의 농협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영월 농협 직원들. 그 노력 끝에 2016 6차 산업화 경진대회 대상과 전국 농협 가공사업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모범 농협이 됐지만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요. 99년 이전에는 저희 농협이 10억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공장을 가동해도 재고가 남아 경영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영월농협. 네, 그 이후에는 다양한 그 품목을 개발하고 또 온 전 임직원이 적극적인 일체감을 갖고 열심히 한 결과 지금 아주 가장 안정적인 가공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노력한 결과 2005년 61억 원을 매출해서 2015년에는 무려 두 배가 넘는 147억 원까지 오르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월농협은 조합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겨울바람에 춤추는 황태들, 이곳 비닐하우스 안에서 먹기 좋게 꼬들꼬들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태를 말리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포도밭이네요. 왜 포도밭에서 황태를 말리게 된 걸까요? 네, 농한기인 겨울에는 이제 수입을 올릴 만한 마땅한 거리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가 생각해내다가 이제 황태를 놀고 있는 포도밭에 이제 황태를 건조시키면 이제 부가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태 한 마리당 200원의 값을 매겨 포도밭 주인인 조합원은 올 겨울 약 200만 원가량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농한기에 처음 비어있던 이 포도 농장이 지금은 황태로 가득 차 있는데요. 네, 네.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제 황태가 널려지는 게 일단 이제 보기가 아름답고요. 네. 또 우리 농산물 값이 좀 매년 떨어지는데 이걸 말리면서 이제 급여가 생기니까 농의 소득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이 제품을 가지고 농협에서 이제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니까 일석삼조 좋은 효과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빠님 돈 많이 버시니까 진짜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영월농협은 농한기에 지역 어르신께 매주를 만드는 일거리도 제공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영월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 오늘은 동탄농협 분협회에서 영월의 명소를 찾았습니다. 단종의 유배지로 이름난 청량포도 둘러보고 영월에서 유명한 메밀전병도 맛보는데요. 그리고 오늘 방문의 하이라이트, 영월농협의 가공사업소에 도착합니다. 가공사업소 곳곳을 둘러보고 영월의 장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이것이 영월농협이 장과 연계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6차 산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그 농가들한테 소득도 주고 또 더불어 이 영월군에 이제 혜택을 좀 주고자 대도시에 있는 이제 농가 그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체험학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농가한테는 농가 소득을 좀 지불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오시는 소비자님한테는 그 고향의 맛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먹을 장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요. 어머니들 오늘 어떠셨나요? 유비지도 가보고 또 된장 체험, 네. 고추장 체험도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부들로서는 좀 좋은 거죠. 뭐. 일단 여자들은 집을 나온다는 자체만 행복한데 우리 농산물로 저기 재배한 걸로 직접 만드는 거를 보고 또 제가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같이 된장을 먹게 되고 고추장을 먹게 되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재밌고 만족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 좋은 장애 생산뿐 아니라 6차 산업을 통한 수익 확대 그리고 조합원의 추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영월농협.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실 거죠? 앞으로도 6차 산업을 주도해 농가 소득 5천만 원을 실현하는 영월농협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전국 최고 수준의 된장과 고추장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조합원들의 소득을 늘려나가고 있는 강원 영월농협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신뢰받는 농협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농협의 오창민, 이지혜입니다. 사무소 탐방 시즌2 영원농협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영원농협이 대한항공, 프랑스항공, 독일항공 등 국내외 10여 개 항공사에 납품하는 음식은? 1번 스테이크, 2번 샐러드, 3번 땅콩, 4번 고추장. 응모해 주실 분들은 카카오톡 MBS 농협방송 또는 아리오피스 개인 우편 박형민 차장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응모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영월농협에서 고추장 세트를, 경기농협식품조합에서 김치를,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임실치즈 선물세트를, 농협모구촌에서 통조림 선물세트를, 농협인터넷쇼핑에서 과일 선물세트를, 농협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순액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 참여. 지난주 사무소 탐방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된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